얼굴로 들어오는 거 아니지 주먹? 얼굴 들어. 자, 어제 돈이 안 돼요. 들어와. 나 나도 여기 한 3년 있었어. 일단 앉아. 같이 일어나서 인사해. 자, 문동원 선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고등 볼러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네. 굉장한 강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일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만남이거든요. 네. 나와줄래? 어, 눈치 남친구는 뭐예요? 남친구 이제 다른 선수 팬. 우빈 긴장했다. 와. 긴장 안 하는 친구거든. 얼마나 좋아한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자였으면 고백했을 것 같아요. 검증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문성근 선수의 키. 195. 보기가 있어. 아, 네. 1번 195.3. 2번 195는 맞나 보다. 195.6. 3번 195.7. 4번 196.3. 저도 잘 모르겠는데. 3번 하겠습니다. 몇이죠? 3번이 95.7. 정답은 2번 195. 첫 번째 문제는 틀리셨고요. 이 소수점까지 맞춰야 찐팬이지. 문성곤 선수는 대학생 신분으로 2013년 국가대표팀에 발탁이 됐는데요. 이때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의 이름은 1번 유재학 감독님, 2번 허재 감독님, 3번 김동관 감독님, 4번 김상식 감독님. 쉽지 않을 텐데. 김상식 감독님. 정답은 1번 유재학 감독님.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문성곤 선수의 2022년 2023년 시즌 3점 슛 성공률은? 4번 31.78. 바꿀 기회를 드려. 1번 30.78. 그러면 지금 이제 셋 중에는 누가 제일? 제가 팀의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얼마나 강하게 많이 하는지. 네, 기본기 같은 드리블 연습도 하고 이제 김현주 코치님이 저 이제 조금 자신감과 조금 그런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해서 저번에 MMA 체육관에 가서 MMA 체육관? 아 싸우는 거? 네. 아. 싸움 잘하면 자존감 올라가잖아요. 그때 MMA 훈련을 했었습니다. 1대1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1대1 이제 팁 같은 걸 팁? 네. 상대방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면 내가 쉽게 수비도 할 수 있고 이 선수가 내 앞에서 나를 쉽게 보고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압박을 했을 때 주눅이 처음에 들어버리면 공격도 하기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중에 오늘 좀 안 풀리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조금 풀어가시는지. 공격 리바운드를 들어가요. 경기가 오늘 좀 뭔가 슛이 좀 안 되고 뭔가 모르게 수비를 좀 놓치는 것 같다 싶으면 공격 리바운드를 들어가요. 신기하게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저 스스로도 흥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슛감도 좀 들어 찾아지고 수비도 좀 집중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그런 이게 안 풀렸을 때 푸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중에 됐나요? 네. 우빈 선수가 네 실연을 당했거든요. 극복하기 힘들겠네요. 네, 지금 차였어요. 아, 예. 실연은 뭐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 문성곤 선수처럼 이쁜 와이프를 얻을 수 있을지 예, 그런 팁 같은 것 좀 부탁드립니다. 팁. 여자 만날 때 팁.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갈고 닦는 게
어릴 때는 비싼 옷, 좋은 신발, 뭐 좋은 차 이런 거 되게 타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와이프도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진중한 사람? 사람이 그런 말이잖아요. 뭐 사람이 먼저 돼야. 아니 이 얼굴이면은 이 얼굴 다 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게 컸어.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공 오는데 이거. 그거는 이거 짱이었어. 그거는 내가 거기서 이미지 완전 그냥 확 올라갔죠. 그 사람을 막는 게 아니고 내가 공을 맞는 게 싫어서 난 내한테 오는 걸 공을 쳤을 뿐이지. 결혼하셨으니까. 네. 아니 진짜로 재수 씨 볼 수도 네. 있으니까. 네. 그렇게 때문에 친 거지. 여기는 이제 치료실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잘 아시잖아요, 또. 나도 이제 3년 있었으니까 선수들 부상 달고 살거든. 다 아파. 그래서 훈련 끝나면 무조건 밥 먹고 내려와서 다 치료받고 마사지 받고 하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테이핑. 운동 나가기 전에. 운동 나가기 전에 다. 한번 앉아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딱 보여줄게. 자고 내려온단 말이야. 아, 왜 트레이너? 잠깐. 딱 이러고 있으면 달고도요. 아 이거 아니었어? 아니야 그냥. 있으면 이제 테이핑 해주고. 트레인 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게 해줘. 이제 여기가 웨이트장. 그 방송에서 나온 그거 똑같죠? 이렇게 입고 여기도 웨이트하고 뭐 이런 기구들. 아, 기가 막히다. 진짜 여기 있을 때 몰랐는데. 사실 나와서 보니까 너무 좋죠. 나와서 보니까 진짜 네.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있을 그쵸.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그냥 있는 공간이니까. 맨날 나오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수들도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런 소중함을 모르는데 이제 없어봐야 느끼는 게 많아요. 아니 사회 나오면 더 심해. 진짜. 아 여기 식당도 있네. 식당.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음악 한번 깔아주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반갑네요. 네? 잘하는 선수였죠. 에이스. 밥 잘 먹었죠? 네. 저기 계신 분이 이제 20년 동안 와. 여기 계신 분이라서 와. 지금 감독님, 효민 감독님이 선수 때도 계셨던 분이셔서 와. 현중이 형도 아마 알지 않을까. 와. 와. 불 좀 켤게요. 와. 압도적이다. 와. 와. 이제 여기가 선수들 이제 하는 체육관. 슛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영광을 줄 수 있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나 진짜 있을 때 몰랐다. 와, 이렇게 어마어마했다고? 던져봐. 저기서 한 곳씩 넣고 와봐. 신기하겠죠? 진짜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겠죠? 진짜 말이 안 되지. 아니, 몸 안 풀어가지고. 좀 약한데? 아, 야, 야. 아이씨. 나 표정 봐, 표정. 진짜 죄송한데 네. 수비함 지금? 아니 그 압박감 한번 내일 만약에 이게 진짜 수비하는 것처럼 네, 1대1을 한다 하면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해봐. 아, 야, 와. 공중에 치는 거야. 우와 느껴진다 느껴진다. 오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오, 오, 오. 이렇게. 자 다음 네. 빨리 빨리 진짜 야 공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치 치려고 오. 공을 내놓고 치려고 네. 우와 오 네 오 씨 야, 와 이거 어떻게 뜨냐 이거 진짜 문 선수 봐가지고 이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신기하고 좀 제가 이 정도 떨어졌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긴장하고 했던 것 같아요. 호 우빈아 우빈아 잘 안 돼가지고 우빈 우빈 20주년 지라서 우와. 우빈? 미쳤다 미쳤다. 와 부럽다 부러워. 와 그리고 신발이랑 와 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즐겨라 뭐 즐기면 된다 그것보다는 이기려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성적이 날 거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두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부상 없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피디님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 명이 없네요. 갑자기 루 선수가 좀 개인 사정으로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피디님 저희가 오늘 가는 곳을 제가 어제 살짝 좀 서치해봤거든요. 저희 같이 이렇게 시꺼먼 4명이 가기에는 조금
크다 여기 엄청. 그러니까 엄청 크네. 이게 생각했던 것처럼 막 아기자기하고 막 귀엽고 이런 게 아니고 멋있네. 건물들도. 와 너무 넓다. 잘 꾸며놨어. 중간중간 테마가 있어야지. 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사달라 하자. 어디 계시죠? 사달라 하자. 어, 시원하게 얘기하자. 시원하게 한번 사달라 하자. 핫도그 하나. 먹어. 진짜? 어. 사주시는 거예요? 타투 있잖아. 네네 맞아요. 오. 아니야, 자기가 아니야, 저 들어. 네네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자 들어. 네, 자 들어. 와 근데 여기 날씨 좋으면 근데 진짜 많긴 하겠다 사람. 오늘 날씨 이 정도인데 막 뭔가 따뜻하면 날씨 사면 괜찮을 것 같아. 맛있겠다 오늘. 일단은 시합하고 애들 약간 알게 모르게 좀 멀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부터 개인전이라 하니까 약간 같은 팀이긴 하지만 적이라는 생각이 약간 무의식 중에 생긴 것 같아서. 룬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룬은 좀 뭔가 아직 그냥 해맑게 지내긴 한데 저랑 이상이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요? 아, 네 똑같죠. 저는 진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기도 하고 진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크게 들고 있습니다. 진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제가 우승할 것 같아요. 지금 핫도그를 해당할 수 없잖아. 핫도그를 해당할 수 없. 자 이거 얘들아 점심 내기다. 점심 네. 내기. 오케이? 저 자신이 없는데요. 아, 지 자신이 없다고? 네. 아 오케이. 서울대 경기 오케이 됐어. 뒤에서. 선임 남성분들은 가이드라인 뒤에서 던져주세요. 내기 있어요? 선임 안 되셨으면 여기서 던져주세요. 내기 있지. 내기 있어요? 밤 내기. 오케이. 성질 내기 없다. 어깨 한번 풀고 그냥. 오. 잘 돼요? 아 진짜. 선생님 뭐 맞춰드릴까요? 어 뭐야? 왜요? 왜 일 만드세요? 코치님. 와. 와 진짜 못한다 완조야. 아 이거 이거 왜 못 맞히지? 제가 이해가 안 가. 오 이거 이지예요. 어. 이거 왜 못 맞히지? 그러니까요. 깜깜하냐? 넌 왜 골라? 넌 왜 고르냐? 네 민수야. 아 네 드세요. 괜찮죠? 다 드세요. 어차피 이삭이랑 엠빵. 스누피 월드 페이머스 피자 하나랑 우드 스탁 에그 샌드위치 하나랑 스파이크 팬케이크 하나, 피너치겐 프렌치 토스트 한. 모양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그러니까 모양 있는 것 같네. 음식보다 디테일이. 이 디테일이 이거. 이게 디테일이 예쁘네. 이거 약간 데이트 코스로 와야 되는데. 아 이거 좋네. 안 온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와. 루한테도 인사 한번 해줘야 되나? 아니 배고파가지고 그치. 루 맛있게 먹고 있어. 와 루 너무 아쉽다 못 와가지고. 자 미션 할 때 어땠어? 힘들었냐? 3대3이요? 어. 얘가 힘들었겠죠. 얘는 승준형 마니까. 첫 게임이 승준형 내 팀이랑 했잖아. 그쵸. 그래서 와 나는 진짜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그 스타트를 한조가 엄청 잘 끊어줬잖아. 그죠? 슛으로 일단 좀 풀어주고 일단은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사기가 수비를 너무 잘해. 와 너보다 20cm 큰 선수를 막았다는 게. 김이사 약간 나 재평가. 그 버티는 거 보고 오 저게. 아 박스아웃 그렇게 앞가리같이 하는 거. 와. 저 원래 박스아웃 절대 안 하거든요. 한조가 알아요. 자랑이다 씨. 원래 절대 안 해요. 자랑이다. 야, 니네 니만 자꾸 놔줘 이건데 이제. 세 명이 다 MVP지. 너무 너무 잘했어. 결승 때 이제 걔가 루랑 교체되면서 내가 스크린 걸고 내가 몸싸움 박스아웃 내가 엄청 열심히 한 거 알지? 민수 형 박스아웃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 나 진짜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 원래 5대 화면 박민수 재평가도 했어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원래 속공 나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제주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약간 먹어대고 공격해야 되는데 네. 구준이라고 살려주는 플레이하고 이런 거 보고 그치 1대1 태그매치 하고 명주에서 그거에서 그거 하고 8강 하고
4명이 남는 거. 마지막 4명 남는 거. 그러니까 1대1 태그 매치도 조금 코칭 스텝에서 조금 한 게 순서를 누가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 누가 스타트를 끊고 누가 피니쉬를 할 건지. 이상이는 어때? 순서? 저는 네가 처음에 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마지막에 뛰는 게 나을 것 같아? 전 처음 아니면 마지막 뛰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피지컬이 좀 있으니까 써먹기 편하니까. 그것도 좋고 난 다 좋은 것 같은데. 약간 킹 오브 파이트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만약에 이제 미친 요리가 있어. 그러면 그걸 처음에 써? 아니면 마지막에 써? 대부분. 나는 마지막에 써요. 그러니까 또 역할이 달라. 초반에는 기선제압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치? 좀 후반에는 좀 마무리에 묵직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좀 안정감 있게. 그러면 한조가 스타트를 가고 이사기가 중간에 가고 루가 마무리. 루가 미친놈이잖아. 그러니까 루가 약간 묵직함이 있으니까 이사기는 좀 불안불안하니까. 그리고 좀 그런가 하자. 지더라도 끝까지 들이대보고 지는 게 더 낫지. 그치니까 나는 그날 딱 뭐 아프거나 뭐 저기 하더라도 끝까지 뛰었으면 좋겠는 게 1대1이니까 지면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 잘못이 자기 잘못이 되잖아. 그래서 난 끝까지 열심히 해서 그날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잘 수 있게 게임 했으면 좋겠어. 후회 없이? 네, 후회 없이. 아 지겨운 공부. 요즘 너만 몰라. 공부한 시간만큼 쌓이는 포인트. 내 맘대로 플렉스. 스카 갈 땐 밀리언즈.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저희가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것도 알고 있고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화이팅 있게 그렇게 이기든 지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세 명 다 그런 모습 없었고 오히려 승준이 형이 제일 이기고 싶은 거 보였고 제일 열심히 뛰었고 그래서 애들한테 많이 그런 걸로 지적했어요. 네. 이제는 본인들도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3대3 결과가 저희는 저하고 승준이 형은 되게 좋더라고 생각했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우승 후보랑 붙었는데 뭐 15대0인가 17대0으로 앞서 나갔어요. 그때 애들이 자신감, 오 우리 우승 후보 애들이랑 했는데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자신감 한번 느꼈을 거고 그 다음에 한번 그때 얘네들이 여유 부리거나 약간 그냥 놓아놨을 때 이런 압박감, 쫓아온 압박감. 그래서 애들이 쫄았는지 안 쫄았는지 긴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졌지만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거라서 훈련 앞으로도 어떤 모습 저희랑 걔네들도 본인 모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막 많이 막 이제는 지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톡방에 있고 네. 약간 그래도 되게 아이들한테 이게 되게 큰 경험이고 되게 상처받을 수 있는 경험이라서 막 위로는 해줬는데 아직 그냥 조금 그냥 나중에 또 다시 친절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받아줘야죠. 이제 우리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네. 그런 대회 때 경험도 많이 했었고 이제 알잖아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도 있고 너네들이 어떻게 해야지 우승할 수 있는지 너네들도 직접적으로 느꼈잖아. 그래서 훈련하면서 그런 긴장감 놓치지 말고 빡세게 하자. 오늘 두 친구들 고등학교 때 되게 잘했던 친구들 불러왔으니까 빡세게 제대로 해보자. 1, 2점에서 7점 내기 할 거야. 짧게 한 다음에 나중에 10점이든지 15점 뭐 바꿀 수도 있는데 보다시피 막 나쁘진 않아. 근데 충분히 그냥 너네들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발라버려. 그냥 애들 강하게 수비도 터프하게 파울 부를 테니까 너네들 핸체크 많이 해도 돼.
14초 시작하기라서 조금 길어지면은 내가 카운트다운 할게. 네. 나이스. 사령. 나이스. 견디. 끌어오지 말고. 5대0. 스무브 게임 7대0. 하는 거요. 레어 확률이 지금 막 10%야. 왜 말이래? 3대2. 4-3. 게임. 종욱이랑 환일이. 오케이, 렛츠고. 2점. 6 positions.
느낀 거는 환일이가 5점에 있었잖아. 5점에 있을 때 그냥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라서 종호이가 미스가 많이 나왔었어. 근데 거의 다 오픈샷이었거든? 그 대회 나가서 너가 5점에서 마무리 안 하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면은 그럼 다 따라 잡힐 것 같아. 그래서 너가 5대2였을 때 여유 부리지 말고 그냥 딱 끝내버려야 돼. 뭐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애매한 상황 있을 거 아니야, 1대1 할 때. 그러면은 너는 딱 그냥 페인트 가까이 가면 돼. 그게 목표야. 그 다음에 거기서 신중하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동준이는 레어 미스 너무 많이 나서 그냥 뭐 말할 게 없어. 그냥 코치가 할 게 없어. 그냥 레어 메이드 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 안 하고 언제 집중할 거야? 근데 우리가 또 집중해. 마무리해. 그러면은 너 마무리하거든? 근데 말 안 하면은 미스. 오케이? 너 스스로 계속 집중해. 계속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만약에 뭐 수비가 계속 하면 내가 뭐가 바뀌어야 돼. 이 선수가 계속 슈트는 주고 그러면 잘라야 돼. 게임 흐름도 잘라야 돼. 만약에 공격 안 돼서 만약에 네가 진짜 특전 필요해. 뭐 할 거야? 페인트전. 페인트전? 진짜? 안 나왔잖아. 내가 느끼는 게 네가 특전 필요하면 들고 여기 던지고 제발 들어가. 안 들어갔어. 계속 수비도 하고 계속 하고. 진짜 특전 필요하면 특전 들어가. 네가 진짜 단점은 모르잖아. 말보다 보여줘. 이거 연습이니까. 내일 연습 없고 내일 모레 연습 없고 내일 모레 뭐 대회 나가는 거야. 지금만 하면 언제 하는 거야? 여유 없어. 둘 다 공통점은 수비에 더 집중해야 돼요. 너무 막 잘 속거나 너무 손을 많이 쓰거나 파울 많이 하거나 그런 둘 다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둘 다 약간 투지가 없어서 조금 더 그런 점에서 강해져야 되고. 오케이, 한번 모이자. 강한 상대들 앞에서 우리가 더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잘하고 있어 너희들 진짜로. 근데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너네들도 알고 있는 얘기들이지만 비슷해 다. 우리가 너네들 봤을 때 실력은 좋아, 기술은 좋아. 그냥 마음가짐이야. 그냥 우리가 우빈이를 되게 높게 생각하는 게 마음가짐이 지금 12명 중에서 제일 좋아. 그치? 기술 같은 것보다는 되게 파이팅. 내가 한 번 더 막아야 된다. 오케이? 게임 포인트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 약간 그렇게 집중하면서 진짜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그게 지금 두 명이 부족한 거 너네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계속 신경 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좋아, 죽었어. 자, 프리즘 하면은 훅스 할 거야. 오케이. 프리즘! 훅스! 오케이, 수고했어. 제가 오늘 수비를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피드백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화요일에도 최대한 밀착 마크를 했고, 오늘도 최대한 붙었거든요. 그 나중에 그 코치님들이 좀 돌파 좋아하니까 생각하면서 하라고 했을 때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수비했기 때문에 걱정거리보다는 그래도 조금 자신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구나, 좀 그런 느낌? 이게 뭔가 농구가 그냥 훈련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냥 제 장점이 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지도 아직도 모르고, 키 저보다 작은 상대들을
상대로 수비를 하면서도 제가 수비가 약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실력은 또 늘었다는 건 제가 또 훈련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계속 느끼니까 뭔가 자신감은 붙는데 걱정이 그만큼 많아진 느낌이에요. 어디 간 줄 알아요? 몰라요. 뭐라고 들었어요? 들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야 진짜 학교 가나? 여기 학교 있잖아. 아 학교 있어 여기는. 근데 거기 뭔가 무슨 엘리트 학교더라고. 농구 말고 다른 거. 그냥 거기 학교 체육관에서 하나? 진짜 체력 훈련? 아니 우리 뭐, 지금 초등학교인데? 아 우리 뭐 수술하나? 야, 정형외과. 아 저기 킥복싱. 야 MMA 킥복싱 MMA 여기야? 아 그때 막 복싱 같은 거 한다 하긴 했었어요. 아 킥복싱. 킥복싱을 왜 우리? 아니 이거 꽃집이고 이거 며칠이야? 아 MMA 아트. 아 나 아트 오브 MMA네. 우리 4층으로 갈까? 큰일 났네. 글쎄 나 지금 무서워 좀 떨려. 아 그래서 타이즈만 입고 오라고 한 거구나. 나 근데 진짜 이거 농구 말고 MMA 대결하면 1등 할 수 있어. 오늘 배운 거 토요일에 쓴다. 벤치 클리어링. 어 해야지. 샌드백에 환조영이랑 이석이 형 붙여놓고. 농구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벤치 클리어링. 평소에 싸움은 좀 하세요? 평화주의자라서 안 합니다. 저는 사실 고양시에서 좀 이름 좀 날렸어. 제가 농구할 땐 고양 송교창인데 이제 MMA 할 때는 고향 정창성. 공부할 때는 고향. 아 고향 밀리언즈. 밀리언즈 화이팅. 컨텀에 오신 거 후회 안 하세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오히려 김현주 코치님을 MMA 하면. 김현주 코치님한테 농구는 저도 싸움은 안 쳐도. 격투기 배워본 적 있어요? 저는 주짓수만 배워봤습니다. 태권도. 아 맞다. 태권도 했다고 했지. 태권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긴 했는데 3단입니다. 오. 하하. 유단자. 나 3단. 오. 주짓수요? 아니에요. 주짓수 단 있어요. 벨트가 태권도. 태권도 3단이에요. 오. 오. 그럼 둘이 한번. 나 태권도 밤 뛰었는데. 자.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레슨 훈련을 시켜주실 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고등학생 학생들이에요. 예, 예, 다 농구하는 학생들이라서 오늘 좀 빡세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아트 오브 MMA 신당점의 관장을 맡고 있는 안현재라고 합니다. 선수분들이 투쟁심을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랑 좀 이렇게 몸싸움에서 조금 유리한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줄 계획입니다. 그냥 몸 대 몸싸움을 하는 걸 해볼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밀 거야. 이 사람을 안 밀리려고 이렇게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몸싸움에서는 요 골반이랑 무릎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무릎이 이렇게 살짝 다리를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골반이 열렸다고 표현하거든요. 골반이 열리면 앞중심을 줄 수가 없어. 더 닫아봐요. 자 이거 뭐 이렇게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정면으로 봤을 때 골반이 닫혀 있지. 골반이 닫혀 있으면 앞중심이요. 뒷중심이 없어. 골반은 골반이 열려 있으면 뒷걸음 치게 되는 거고 골반 닫아볼래요? 골반이 닫혀 있으면 힘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맞닿아 한 다음에 몸을 이렇게 맞닿아 볼 거예요. 그럼 코치님 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명 예. 짝이 돼야 돼가지고. 이렇게 두 분. 좀 제가 약해 보이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두 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둘 한번 해보고. 오케이. 자, 준비 시작. 3명을 와. 안 돼. 가다. 이번에는 좀 바꿔서 이렇게 둘 하고 이렇게 두 분. 아 바꿔요? 안 네. 바꾸면 안 돼요? 바꿔서 한번 해봐요. 이게 너무 센데.
내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친구를 이기기 힘들어. 어. 내가 더 낮으면 내가 이기가 쉬워. 이야! 이야! 자, 물 한 잔씩 드시고 와서 이렇게 때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너무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치고 들어가다 막히면 무조건 포스트업이잖아. 거기서 이제 밀리면 끝나는 거거든. 지금 이거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해서 막아봐. 발 열지 말고 상대방보다 낮추고 밀리더라도 이렇게 밀리면 안 되고 이렇게 밀려야 된다는 거지. 애들이 벽을 느끼게 해줘야 돼. 기선제압이 제일 중요하거든. 빵 쳤는데 얘가 팍 막혔어. 거기서 그냥 쫄거든. 그걸 어떻게든 막 우겨서 넣어도 그 다음 공격에서 부담이 된단 말이야. 지금 이거 너무 좋은 훈련 같아. 그렇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더. 세게, 더 세게. 더. 뭐해, 진짜. 자, 때릴 때 내 눈을 봐. 어차피 농구에서도 몸싸움 하지 않아요? 네. 서로? 공 안 갖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막 자리 잡으려고 눈싸움 하잖아. 완전 싸움입니다,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야, 뭐, 와, 공 싸우다가, 야, 비켜봐. 야, 이러면은, 죄송해요 하고 비킬 거야? 아니죠. 그 자리 사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눈을 봐야지. 내 눈을 왜 안 봐? 자, 눈 마주쳐. 내 눈 마주쳐. 눈 마주쳐. 예. 눈 마주쳐. 자, 때려봐. 눈 봐, 눈. 눈 봐, 눈 봐. 눈 보고 때려. 그렇지. 눈 보고 때려봐. 오, 지금 세졌어, 이제. 오. 자, 오른손 대볼까? 눈. 자. 그렇지. 또. 오. 또. 오, 그렇지. 좋아. 좋아. 한 번 더. 좋아. 한 번 더. 빵. 오, 좋아. 친구. 고향장 놀라면 어떡해. 네. 자, 자세 한번 잡아보고. 그렇지. 앞에 좀 세 좀 더 실고. 그렇지. 앞으로 튀어 나오듯이. 그렇지. 자, 왼손. 에이. 통 맞아? 에이. 싸움 안 해. 그렇지. 툭툭툭 찾을 건데 절대 안 죽어. 예. 자, 눈 뜨고 나랑 눈 마주쳐 보자. 자, 눈 나 마주친 거 피하지 마. 예. 쫄지 말고. 그렇지. 지금 좋아. 그냥 뺏기는 거 아니야. 자, 나랑 눈 마주치고. 그렇지. 오. 끝도 좋아. 지장이네. 보양장. 나온다. 나는 안 때릴 거야. 나는 안 때리고 맞으면서 계속 앞으로 가줄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가주면 우리 몸싸움 한 거 응용해 볼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일로 와봐. 자. 내가 이렇게 때리는데 나한테 앞으로 와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와봐. 오 밀려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와주면 앞으로 계속 와볼까? 한번 밀어보고. 또 와. 계속 와. 밀어보고. 자, 이렇게 때리잖아. 때려. 때리고 있으면 계속 때려봐. 나는 계속 앞으로 갈 거야. 어떻게? 강경 만들고. 그렇지. 몸 만들고 또 때려. 그렇지. 난 계속 갈 거야. 그렇지. 계속. 나한테 먹기만 돼. 계속 때려. 더 때려. 그렇지. 오, 좋아. 한 대. 쫄 거야. 상대방이 더 잘하면 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번에는 코치님이 한번 방금 했던 거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 받는다. 그렇죠. 전화 받는다 생각하면 생각보다 아파요. 자, 누구 먼저 해볼까? 우빈이요. 야, 얼굴로 들어오는 거 아니지? 주먹? 얼굴 들어오면 안 돼? 자, 코치님! 쫄면 안 돼요! 네 앞으로! 자, 이렇게 쫄는 거야. 좋아, 폐기가 장착됐어. 자, 다음. 와, 이거 안 되겠는데? 다음. 아, 무섭다. 전진하시면 됩니다. 아, 야, 넌 내가 해. 넌 주. 자, 시작! 가. 톡톡. 가라. 와, 이거 안 되겠다, 진짜. 근데 진짜 저는 맨 처음에 코치님이, 우리 애들 너무 겁쟁이에요. 전혀. 애들 있어요, 여기. 확실히 이게 있고, 요것만 조금 시합 때 더 발휘하면 그런 모습 절대 안 보일 것 같아요.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갔는데. 처음 아줌마 안 하면서 한번 시켜서 최대한 냉정하게.